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강의네요. 제 9강 암 종양 치료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암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세요? 암은 왜 발생했을까요? 암은 왜 정식을 할까요? 왜 암은 조직을 침투할까요? 왜 암은 전이를 한다 할까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다라면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암은 절대로 전이되지 않습니다. 암은 절대로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반드시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암이요, 염증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회복해준다라면 반드시 치료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의 치료에 3대 원칙이 있다 그랬죠. 심본도 올려야 된다. 피본도 낮춰야 된다. 모공을 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피본도가 올라가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피본도가 올라가는 순간 바로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집니다. 뭔가 밀어내는 힘이 생길 때 종기종양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열을 가하거나 마찰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체 물리학적 관점입니다.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보톡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여기에 피부 조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조직은 따뜻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렇게 할수 있고요.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이 물질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는 항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주변의 온도는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서 조직에 염증이 될수 있다. 왜 보톡스를 맞고 나면 부작용이 생기죠? 왜 농포가 생기고 게재가 되는지를 이제 이 설명을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열 에너지는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급격한 열 에너지의 이동은 바로 세포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세포의 손상이 수포가 되고 농포가 되고 게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표면 장력이 너무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질 때는 종기 종양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심부온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약이든 양약이든 찬물이든 간에 내 몸속 온도를 낮추는 그런 행위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항암제든 스테로이드 제제든 항생제든 효과는 100%짜리입니다. 하지만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서 효과가 좋다라고 그 약을 쓸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한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고 심부온도, 피부온도 둘다 낮춰버리는 한약을 쓴다라면 나의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생명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명이 단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좋을지라도 심부온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바로 찬물도 안 됩니다. 가공 음식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공이 된 것은 상품화가 됐고 상품화가 된 것은 보존제, 항산화제, 방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이 안 들어 있더라도 방부 처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방부 처리를 했다는 소리는 그만큼 분해를 방지하는 어떤 처리를 했다. 분해가 안 되는 음식을 먹는 순간 내 몸에서 산화가 안 되고 산화가 안될때 열이 발생 안 합니다. 열이 발생 안 하면 심부온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기름진 음식,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다 좋지 않습니다. 포화지방산은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기름의 특성, 바로 비중이 낮아서 항시 물보다 위에 떤다.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반드시 기름하고는
전쟁을 벌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체의 기름을 드시지 말고, 만약에 기력이 떨어질 때는 고기를 드실 수는 있습니다. 기름을 쫙 뺀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친 음식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항시 부드러운 음식, 익힌 음식, 삶은 음식, 또 발효된 음식을 드셔야지 딱딱한 음식, 거친 음식, 생야채, 생고기 다 피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음식, 내 구강으로 들어오는 음식은 부드러워야 되고 산화가 잘 돼줘야 되고 열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본도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모공을 닫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습제나 오일을 그냥 샤워하고 나서 바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다 보습제 오일을 몸에 다 발라놨는데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환부, 병소가 있는 곳, 암덩어리가 있는 곳으로 열은 쏠려서 방출이 됩니다. 바로 그때 피부 온도는 더더욱 올라가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은 강해지니까 암덩어리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이 세 가지에 피부 온도 높이고 심본도 낮추고 모공을 닫는 행위는 절대로 우리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치료가 다 되고 나서 건강한 사람들은 약간의 음식을 드실지라도 또 피부 온도가 살짝 올라갈지라도 모공이 좀 다칠지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암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면역 암 치료법, 왜 암종은 정식을 하는가, 전이암 세포는 정말 존재하는가,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쭉 해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저는 20년 전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끊임없이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의 임상 경험상 이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이 필레토 세라피는 정말 부작용이 없음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어떠한 치료법보다도 좀 더 강력한 암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또 건강하시고 암 환자분들은 빨리 암으로부터 벗어나시고 건강한 사람들은 더 건강하시고 또 저희 신부체온 TV와 함께 늘 하신다라면 또 건강도 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꼭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 또 건강한 또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